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12페이지 물권의 객체죠. 물권이 뭐였죠? 물건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겠죠. 자,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체물, 형체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거는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류 방식인 거예요. 자, 우리 법은 사물을 분류할 때 사람 아니면 물건 이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해요. 최근 들어서 입법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람과 물건, 동물 해가지고 동물도 제3의 사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 들어 국회에서 이 동물을 물건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독립된 사물로 규정하자 이런 논의가 있긴 하지만 현재는 모든 사물은 물건 아니면 뭐예요? 사람. 사람 아니면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개념이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상식과 오건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법은 물건을 뭐라고 했냐면 책상이다, 걸상이다, 토지다, 건물과 같은 유체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하다면 자연용도, 뭐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도 뭐가 되는 거죠?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거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건물인데 자취방입니다. 이게 벽이에요. 벽이 가운데 있고. 여긴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고요. 햇빛이 이글이글 때는 뭐 섭씨 뭐 39도, 38도가 되는 뜨거운 여름날인데,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방에다가 에어컨을 달고, 춥다고 잠바 입고 살고 있고요. 갑은 부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허허거리고 있단 말이죠. 아,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갑이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역겹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몰래 구멍을 뚫었어요. 벽에다 구멍을 뚫었더니 시원한 냉기가 흘러나와서 갑이 살만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죄냐 이거죠. 자, 물론 이 갑이 을로부터 뭘 훔치고 있냐면 냉기를 훔치고 있는데 요 냉기가 물건이면 절도겠죠. 물론 절도냐 아니냐는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지만 그 절도의 대상이 물건이냐 아니냐는 민법에서 정해주거든요. 자, 냉기가 물건인가요? 물건인 거죠. 왜냐하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 용도 물건이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냉기는 자연력이지만 에어컨 키면 나오고 끄면 안 나오죠.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기 때문에 물건이고요.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냉기, 물건을 훔치고 있으므로 이건 뭐죠? 절도죄가 되는 거죠. 자, 물건이 뭐라고요?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입니다. 자, 개념을 잡아보죠. 자, 이 물건이 둘로 나뉩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요.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그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되냐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의 분류 방식에 따른다면 관리 가능한 자연용도 물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왜요? 민법에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왜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건물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우물 앞에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도 뭐인 거죠? 부동산인 거죠.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자, 밖에 나갔더니 멋있는 은행나무가
노란색 은행나무가 가을 단풍이 들어서 자라고 있네요. 요 수목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자,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네. 요새 이제 가을 배추가 한참 추수할 때죠.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다면 요 배추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자, 요 배추밭의 배추도 토지에 정착돼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부동산인 거예요. 뭐 경과학 이런 말 없잖아요. 토지와 토지에 정착돼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법책에서 앞으로 농작물이라고 나오면 마트에 있는 그 배추를 생각하지 마시고 배추밭에 배추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접근해야 됨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감 잡히시나요? 자,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입니다. 뽑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는 부동산입니다.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막 치면은 아, 가을이구나 이렇게 우수해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었구나. 나뭇가지에 있는 그 나무 이파리는 부동산. 떨어지면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부동산, 동산 개념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교재 잠깐 볼까요? 아, 213페이지 보시면 자,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물권은 특정의 독립한 물건인데 1번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나뉜다.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고요. 요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배추밭에 배추를 동산이라고 우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현존 특정해야 된다. 조심할 것이 있는데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물권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근데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도 유효하거든요. 감사 계세요, 여러분들.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돈 주고 산 거니까 매매죠. 근데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아파트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이 없더라도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식 가가지고요.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 해주세요. 매매 계약 유효합니다. 아직 짜장면 곱빼기가 없더라도요. 근데 제가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짜장면 곱빼기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3. 독립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분, 구성 부분은 물권에 성립할 수가 없고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따라서 집합물의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고 한 개의 물건으로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요 판례는 뭐냐면 종류, 장소, 수량 등을 통해서 그 물건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 증감 변동하는 게 뱀장어입니다. 증감 변동하는 동산인 뱀장어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일물일권주의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특히 요 일물일권주의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인 공시법을 공부할 때는 대단히 중요해요. 민법에는 중요하진 않고요.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215페이지 오시면 물물일권주의 외에 가지고 토지 건물이 나오는데 일단 부동산의 동산이냐 판단하시면 되고 구체의 내용은 지금은 아직 모르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17페이지에서 물권의 종류로 갑니다. 자,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자, 정리해보고 좀 규제 볼게요. 자, 먼저 규제 볼까요?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85조 법조문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물권 법정 중인 거거든요. 적어볼게요. 물권 법정주의란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방금 읽어본 민법 185조에 따르면 법률과 관습법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물권을 정할 수가 없어요.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특히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로도 물권의 종류를 새롭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보자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법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민법 시간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외에 다른 법을 공부할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민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부 안 해요. 민사특별법은 빼고 민법만, 순수한 민법은. 왜 그러는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할 수가 있는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물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장관령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없는 거죠. 다행이죠. 만약에 민법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해야 된다면 환장하겠죠. 아무튼 물권은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랜 관행이 있었어요. 이 오랜 관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하죠. 법에서는 뭐라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단순한 오랜 관행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관행을 법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 이런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관습,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세는 안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습법이란 오랜 간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법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법이 되는데 그게 뭐죠? 관습법인 거죠. 물론 법적 확신이 부여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원의 판결, 판례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부가 이거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 확신까지 부여된 관습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제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물권에 관해서 해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 장관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묻는 거죠. 이유는 국회의 특징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특징은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주로 뭐 하냐면은 싸워요.
맨날 기지배천 이까지 뭐 말로 막 싸우죠. 그죠? 말로 막 싸우고 막 특심 잡고 막 딴지르고 막 막기죠. 막 이러다가 막 말로 싸우다가 가끔 가다가 뭐예요? 또 민생 챙긴다고 어디 가서 어묵 먹고 국수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싸우거나 밥 먹거나 이두 가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국회에다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국회의원들은 맨날 밥 먹거나 싸우기만 하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법과 현실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러한 법과 현실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 등으로는 물권을 새로 만들 수도 없고요. 물권의 내용도 새로 정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죠.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계약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또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켜야 되고요. 계약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내용은 지켜야 된다.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의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무엇이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교재 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자, 이러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물권법정주의 인정 근거가 뭐냐? 218페이지입니다.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2번, 봉건적 물권관계의 부활 방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기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서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의 중세 봉건 귀족 사회가 시민혁명 등을 통해서 뭐로 바뀌냐면 시민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삼부회 뭐 이런 그다음에 영국의 의회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이 시민 계급들이 봉건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들을 다 폐지하려고 해요. 뭐 이상한 것들 많습니다. 뭐 초야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초야권.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유럽입니다. 유럽의 봉건 귀족들은 자기 영지 안에 있는 그 젊은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초야, 첫날 밤은 귀족 영주하고 지내고 자기 남편한테, 신랑한테 가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초야권이라고. 이런 회기망증이 이런 특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특권들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시민사회가.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나열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되는 것만 규정하고 요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한 초과금 같은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를 나열하다가 뭔가 빠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시민 귀족 사회를 사회들은 아 시민 시민 시민사회죠.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만 되고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게 돼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나 삼부회 같은 국회를 통해서 허용되는 권리를 나열하고 그거 외에는 다안 된다는 형태로서 봉건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폐지하거나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인 것이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였다. 이런 거죠. 이건 연역적 이유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 인정이 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등기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권의 종류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임의적으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통계청이 통계를 내보니까 물권의 종류가 2021년 현재 뭐 3,000개다. 그러면 3,000개를 어떻게 등기할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제도 공시방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다. 따라서 법률과 간습법 외에는 특히 당사자들 간의 계약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켜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뭐죠? 현대제국이고 현대 존재 가치인 거죠. 3번 계속 보시면 민법 제185조의 해석 1.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하면 안다. 2번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인데 일단 우리 판례만 말씀드리면 보충적 효력설이에요. 우측에 맨 위에 나와있죠. 보충적.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이고 3번 창설하지 못한다.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된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고요. 법률과 관습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이 판례가 올해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동생인데 이 토지를 형의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형제가 만나가지고 그런 거죠. 형, 나 있잖아, 이 땅 형 쓸모도 없잖아, 그냥 나한테 줘. 그랬더니 갑이 싫대요. 싫대니까 동생이 싫대니까 삐졌겠지. 아, 형 진짜 너무한다. 어렸을 때는 그냥 콩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더니 형수 눈치 보느라고 이제 이거 쓸모없는 땅도 안 줘 막라고 방방 뜨는 거죠. 그래서 갑이 그에게 뭐라고 제안했냐면 내가 너한테 소유권 자체는 못 준다. 네 형수 때문에. 그렇지만 네가 영원히 이 땅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해라. 다시 말하면 이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을이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영원히. 이것이 유효한 문제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유효한다면 을이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것이 유효하다면 갑은 소유권이지만 처분만 할 수 있는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요. 소유권이란 물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만약에 영구적으로 을이 사용 수익하고 갑은 사용 수익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라고 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뭐예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새로운 물권인 거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오른쪽 하단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갑이
영원히 사용 수익하지 않겠다. 을만 사용 수익하겠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 권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물권의 종류는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일종의 용어 정리로서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